자, 제 환자 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 수술한 지 불과 두 달 정도 지난 후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오게 됐을까요? 자,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고치게 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저를 찾아오게 된 이유는요, 쌍꺼풀이 두꺼운데 특히 눈앞이 두껍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두꺼워서 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 앞쪽 두꺼운 걸 고치면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앞이 두꺼운 걸 못 고치면 쌍꺼풀 재수술, 얇게 하는 재수술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눈앞은 얇고 중간 바깥쪽으로 넓어지는 눈을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다시 보시면 지금 특히 이분 보면 눈 앞쪽에 약간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선이 두껍습니다. 이 눈 앞쪽 부분, 이 부분은요,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절대 인폴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술을 보시면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내양과 인폴드 라인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교정을 했을까요? 자, 눈이 둥글게 떠지면서 눈 앞쪽 내양각 자체를 둥글게 떠지게 만들면서 여유분의 피부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코와 눈 사이에 있는 여유분의 피부가 없는 그런 부위를 이렇게 인폴드 얇은 라인으로 교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 특별한 노하우입니다. 아,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